자, 두 번째 배워볼 운동은 랫풀다운인가요? 네, 맞습니다. 랫풀다운. 이번에 저희 채널에 소개시켜드릴 랫풀다운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극한으로 넓어지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얘를 넓히기 위해서 랫풀다운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희 피지크 선수들도 보면은 포즈하는 게 대부분 다 이렇게 라인업을 해서 뭐 이렇게 넓히는 표정이잖아요. 펼치는. 네, 펼치는? 네. 펼치다 보니까 결국 등 중앙에 있는 뭐 능형근, 승모근 이렇게 다림질하듯이 쫙 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께감이 좀 없고 밋밋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러면 이걸 더 완전히 펴버리면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피지크 백스테이지 보면은 선수분들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몸을 푸시더라고요. 보여드리면은 결국은 광배근은 저희 등 중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팔뼈 안까지 있는데 얘를 결국 옆으로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도 펼치는데 결국 얘를 몸 뒤에 달렸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림질하듯이 쭉 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촬영하면은 정말 밋밋해 보여요, 등이. 지금 굴곡이 하나도 없이 저는 언더로 잡고 팔꿈치를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최대한 모으려고 해가지고 더 광배근을 앞으로 좀 빼줍니다. 흉추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말아줌으로써 좀 더 등 광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줘요. 등을 쫙 이렇게 펴주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평평하게 말아놓고 복근에도 힘주고 이 뭐라고 하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말아놓고 네. 오리궁뎅이의 반대로 이렇게 말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할로우 포지션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잡고 호흡은 똑같이 좀 저는 가슴으로 좀 호흡을 담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잡고 좀 이런 식으로 광배를 최대한 뒤에서 앞으로 말아주면서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쭉 뽑으려고 해요. 얘는 다림질 랫풀다운이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때 어쩔 수 없이 팔꿈치가 벌어지긴 해요. 네. 벌어지는데 저는 최대한 안으로 모아주려고 해가지고 광배를 더 뺍니다. 가동 범위 같은 경우도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2부터 한 4까지. 4까지? 네. 그래서 중량감이 사실 좀 높아도 돼요. 어차피 많이 안 움직일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근육은 버틸 때 좀 더 많은 힘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하는 무게보다 전 한 두세 칸 정도 내리고 더 중량감을 느껴줘요.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등을 최대한 이렇게 약간 쭉 펴서 네, 최대한 얘를 다림질하듯이 이렇게 촥 펴줘요. 네,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되게 근육이 안 삽니다. 밋밋해져요.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이렇게 늘려주고 쭉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오케이. 주의할 점이 제가 흉추를 말긴 했지만 얘를 말아버리면 상반에서 또 어깨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긴 말든 살짝 열어주시긴 해야 돼요. 가슴을 아주 살짝. 저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걸어주고 최대한 앞에다 걸어주고 조금 더 위에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선 약 살짝만 위에 봐주고 돼. 몸을 눕는 거 아니고 몸은 일자로 세웠지만 혹시나 모를 부상에 대비해가지고 고개만 들어가지고 살짝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이때 네네 지금처럼 살짝 고개를 들어주면 더 큰 이완이 가능해요. 그렇죠. 얘가 결국 이렇게 앞으로 지금 빠져나왔죠. 이만큼이. 그래서 앞에서 아마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는 앞으로 덩어리 잡힐 거예요. 아까 1편에서는 저희가 덩어리가 이제 옆으로 잡혔죠. 얘는 이제 앞으로 잡혀요.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덩어리 이렇게 앞으로 잡아주면은 조금 더 이미징하기 쉬워요. 여기구나. 네, 여기 팔뼈 안쪽까지. 그만하시죠. 야, 이게 확실히 쉽진 않네요. 이게 등을 이렇게 말아놓은 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또 이게 펴지고 그리고 그렇죠. 팔꿈치가 계속 빠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살려면 조금 어려운 동작이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아놓는다는 건 결국 개념적인 거고 결국은 이완할 때 말아두면 오히려 또 이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만다는 건 결국 수축할 때만 살짝 말아주는 편이에요. 이완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가슴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더 늘려주는 편이에요. 네. 어쨌든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거에 포커싱을 두는 운동이네요. 그러면 이 운동을 통해서 딱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서 봤을 때 이 블루 티어는 이 광배. 네, 전면에서 봤을 때 이 덩어리. 앞에서 보이는 이 약간 이 격구리라고 하죠? 겨드랑이 꼬리.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아, 네. 좀 앞에서 봤을 때 얘를 조금 더 움푹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얘 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할게요. 왜냐하면 동작 자체가 얘를 앞으로 꺼내는 거다 보니까 네. 결국 피지컬 라인업이 견갑골을 거상하면 살짝 앞으로 뽑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네. 이때 뽑는 거 좀 잘 뽑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앞으로 뽑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시합용이고 남성분들은 살짝 하시다가 살짝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보통 정수기 앞에서 헬스장 정수기 앞에서 보통 뽑는 거 가지고 안 펼친 척 하면서 약간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걸 네. 좀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런 느낌? 네. 꾸안꾸 펼치지만 안 펼친 척. 아.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좁게 잡아서 또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각자가 원래 하시던 랩풀다운 방법에서 조금씩 좁게 하면서 점점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뭐 완전 과장되게 좀 설명하자면은. 네, 거의 그죠. 과장되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 과장되게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광배를 완전 펼쳐놓고 완전 밋밋하게 근육 하나도 안 보이게 네. 해놓고 여기서 네, 무게 좀 걸어놓고. 가슴을 굽히고 골반 살짝 뒤로 두지 말고 살짝 앞으로 놓고 의자도 조금 전 뒤로 떨어져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호흡을 감고 전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덩어리가 움푹 쳐요. 이렇게? 네. 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손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은 저런 베드사 조금 좁은 그립 이렇게 언더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맥그립 같은 거 베드사를 네, 맥그립 아니면은 그런데 일자바는 추천하지 않아요. 일자바 같은 경우는 너무 일자로 잡아서 손목이 내회전이 외회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하면 좀 더 여기 전거근까지 이쪽 안면까지 좀 찢어지듯이 이렇게 앞으로 좀 떨어져요 자극이 보시면 약간 여기 이렇게 훅 파이는 이 부분 전곡은 이쪽 부분까지 좀 확 떨어져요 저는 자극이 야...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넓어지기만 했다 이런 방법을 해서 1등을 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해서 결국 그랑프리 못했다 그러면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턱걸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해요 아 그러면 이 운동을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유명하신 선수분들은 약점 부위는 맨날 해라 네, 맨날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조금 약점이라기보다 좀 더 강점으로 보이고 싶어서 네,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어요 아 쟤 진짜 넓다 저도 약간 그런 게 조금 저의 조금 미적인 가치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섭구 선수님한테 선수님 넓어지는 운동 넓어지기만 하는 운동. 넓어지기만 하는 등 운동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오늘 채널에 나와서 또 좋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앞으로 알겠습니다. 목표나 앞으로 행보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내년에 한번 그랑프리 목표로 올해 못 이뤘던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려고요. 프로 야. 카드를 조금 노려볼까. 뭐 일단 저도 소소하게 이 트레이너 하면서 저도 유튜브 채널 이렇게 만들고 채널 명이 있어요? 채널명 일단 섭쿠TV로 섭쿠TV 네, 또는 섭쿠로 섭쿠 네, 이제 개설해야죠 아니 영상 없지만 구독 눌러주시면 네. 또 새로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구독 꼭 좋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PT 문의 섭쿠 IFBB 프로가 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진짜 안 만날 거예요? 그 전에 안 만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 알겠습니다 아.